세상을 살다 보면 창피한 순간들도 마주할 때가 있죠. 이번 영상에서는 생방송 도중 발생한 민망한 순간들을 모아보았습니다.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이 미대학생은 자신의 작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주변으로부터 작품에 대한 혹평을 받고 마는데요. 대망의 첫 데이트를 마친 두 남녀. 남성은 떨리는 마음으로 여성을 집까지 데려다 주었고, 여성의 라면 먹고 가라는 한마디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날 LG전자는 1,000여 명의 국내외 취재진들 앞에서 인공지능 로봇 클로이를 공개했습니다. 말 한마디로 집안의 모든 가전제품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불행히도 이날 기분이 좋지 않았던 건지 클로이는 좀처럼 대답이 없었습니다. 미 하원 의장과 선서 포즈로 사진 촬영을 하는 도중, 캔자스 하원 의원의 아들 폴 라이언이 이상한 포즈를 취했고 분위기가 매우 어색해졌습니다. 빈메노 게이머는 어디를 가든 볼 수 있죠. 그리고 게임 대회에 출전한 프로 선수들도 예외는 아니었는데요. (웃음) 여러분은 지금 한 네덜란드의 소개팅 프로그램을 보고 계십니다. 남자는 30명의 여성 중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여성을 데이트 상대로 고를 수 있죠. 남자는 데이트 끝 무렵에 키스를 계획하고 있었지만 여자는 남자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 남녀의 신경전이 펼쳐지게 되죠. 여성이 펀치 기계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했을 때 뒤에 있던 한 남성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었죠. 기자가 크리켓 선수 크리스 게일과 경기 중 인터뷰를 진행하였는데요. 그런데 크리스 게일은 인터뷰의 목적을 전혀 다른 곳에 두고 있었습니다. Yeah, definitely. I want to come on an interview with you as well. That's the reason why I'm here. So just to see your eyes for the first time. It's nice. So hopefully win this game and we can have a drink after. Don't blush, baby. I'm not blushing. 결혼식 날 주례를 맡은 신부님은 신랑 신부를 찍는 카메라맨의 위치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Please, sir, leave. Please. Anywhere other than here. This is a solemn assembly, not a photography session. Please move, or I will stop.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게임을 하던 스트리머들. 그중 한 남자를 사이에 둔 두 남자 사이에서 조금 민망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생방송 도중 손의 포즈를 어떻게 취하면 좋을지 꽤나 고민하고 있는데요. 한 여성 스트리머가 길에서 생방송을 하고 있을 때 관심을 보이며 다가온 한 남자가 있습니다. I want to be alone. I want to be alone. Yeah. Okay. Yeah.
사람들은 친구들을 깜짝 놀래키는 걸 좋아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이런 부작용도 있기 마련이죠. Oh god, I'm sorry. I thought you were somebody else. CNN이 구직자들을 초청해 30초 동안 자기 어필을 하는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한 명이 생방송 도중 크게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Social media and the Apple iPhone. Look at that. Right on the money. And you're very good with time. All right, Richard Chasky, take it away. Hi, you're looking for someone who has more than just a focus on technology. That's okay. Go for it. Tell us. Just... 시상식 진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지만 진행자의 손목시계는 조금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돈 좀 아끼려고 결혼식장에 음악감독 대신 DJ를 불렀던 게 큰 화를 초래하고 말았죠. 인터넷 방송으로 유명해지는 건 분명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는 법이죠. 시청자들의 인기와 사랑을 얻을 수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망신을 당해야 될 수도 있으니까요. Oh, really? Yeah. Okay. Yeah, really good. Taiwan and China, right?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민망할 것 같았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그럼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